크리스마스 행사 샘플 보고 싶다고 하셔서 챙겨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더니 포장할 것 같지. 이 상지 비닐을 하고 싶다고 가져오지. 비닐을 8번인 이렇게 보고 싶다. 올해 첫 날로 비켜 그쪽 것들을 조금 마무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건조를 한번 시켜줄 거예요. 이번 달 출강해서 쓸 거고요. 이거 어제 사용한 이런 것들. 제가 원래 이런 거 사용했었잖아요. 플라스틱. 이거는 이 안에가 진짜 안 지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거 역시 말랑말랑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짝 말랐을 때 이렇게만 해도 다 떨어지거든요. 3시도 안 됐는데 굉장히 날이 어둡습니다. 이런 날에는 이게 안 될까? 끄는 것만 되고 켜는 것만 안 되고 되겠습니다. 날이 이번에 일을 하나 하게 됐는데 트리캔들 100개를 만들어야 돼. 트리캔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볼트가 단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도 거의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날씨가 그냥 추워져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 100개 만들기 도전. 저 아까 만들었던 아이스크림 몰드 촬영 한번 해보려고요. 얘를 좀 작게 했나? 이렇게. 아, 너무 작은가? 조금 더 해야 되나? 이제 붓고 이런 식으로 장식해줄 거거든요. 아, 날개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오, 예쁘다. 이것도 돼. 완전 붓기 전에 맨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장식하게.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12, 12, 12, 12개, 여기 지금 3개 보관하니까 15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고 일단 퇴근.
존나 안 해놓고 갔다? 이 친구들을 정리할게요. 이제 작업하고 갔던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걸 할게요. 트리총 지금까지 만든 게 27개 27개고 아, 원래 한 타임도 만든 이제 저는 정리는 다 됐고 이제 짐을 싸야 됩니다. 이번에 가는 최강은 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거거든요. 가져가면 딱 좋긴 한데 이렇게 사이즈가 안 될 것 같은데.